수상한 물건 때문에 온 가족이 고민에 빠졌답니다.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데요. 그 장소가 어디예요? 아니,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이야. 건아 학생이 우리를 빌라 뒤편으로 안내하는데요. 이거. 그곳에 가자. 검은 봉지 몇 개와 수박이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. 누가 잠깐 이렇게 놓고 잠깐 여기다 놔두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계속 막 봉투를 갖고 다 놓는 거예요. 막 애들마다.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봤는데 계속 여기 쌓아져 있더라고요.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. 누군가 2, 3일에 한 번씩 물건들을 꾸준히 가져다 놓는다는데요. 비닐봉지 안엔 먹을거리와 나무 숟가락과 같은 생활용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심지어 포장된 비빔밥까지 들어있었는데요. 말 그대로 한 살림입니다.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안의 식구들은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요. 이사 온 지 두 달. 창가 물건들의 처리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.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상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.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두 달쯤 안 돼요. 봤을 때 뭘 주로 갖다 놓는 것 같아요? 내용물 그냥 먹을 거. 어제는 수박도 갖다 놓으셨고 그냥 인스턴트 이런 것들, 식품 같은 것들. 건아네가 이사 온 뒤 두 달 동안 대략 봐도 2, 3일에 한 번 꼴로 새 물건들이 계속해 추가되었답니다. 혹시나 정말 필요로 해서 그분이 갖다 주시는데 괜히 우리가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궁금해요.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창가에 물건을 두는 걸까요? 그렇다면 왜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? 빌라 주민들도 미스터리라 입을 모읍니다.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다들 이게 미스터리예요.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. 우리 만나면 얘기한다고 뚱뚱 갖다 놨지. 야, 이거 또 이상하다 이상하다. 이거 쳐야 돼 말아야 돼. 빌라 주민들 사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건안의 창가 물건들. 도대체 이 물건들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? 한 5년 된 것 같은데. 아, 저렇게 뭔가를 갖다 놓고 간 지가 5년 됐어요. 4, 5년 된 것 같아요. 내가 관심 있게 본 게 4, 5년 됐어요. 두 달이 아닌 5년이랍니다.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창가를 찾아와 물건을 두고 가는 이는 누구일까요?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누구를 좋아하는 저분가 보다, 여자가. 힘에 걸린 사람이다, 이러면 또 그런 거지. 마치 동화 속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 건안의 창가에 물건만 두고 가는 사람. 사람들은 그를 우렁각시라 부릅니다. 5년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은 그가 남긴 흔적은 물건뿐. 그런데 물건들 중에 택배가 있습니다. 총 두 개인데요. 두 물건의 주소지와 이름이 같습니다. 이 택배가 우렁각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아닐까요? 여기면은 얼마 안 되네. 택배에 적힌 주소지는 건안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. 걸어서 약 5분 거리인데요. 이곳 2층에 우리가 찾고 있는 우렁각시가 살고 있는 걸까요? 초인종을 눌러봐도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. 일단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.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. 다음 날 평소대로라면 우렁각시가 건안의 창가에 나타날 때입니다.